찍고 있나? 100m 달 100m 달리기요? 저 모르는데 한 22. 어, 저렇지 않아요? 무슨 무슨은 진짜 태국에서부터 진짜. 저는 리버풀이요. 안양 K리그 완승격. 보자, 성우야, 내가 지켜볼게. 아니야, 케이스 연습격. 따로 연습은 안 했습니다. 내가 키가 작으니까 조금만 벌려가지고. 태훈아, 태훈아, 순서 지켜라. 아닌가? 너가 맨 앞에 있지? 생각. 어? 건 건기표입니다. 기 기표 보러 FC 안양 경기 표 표사세요. 멋진 포즈. 소원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가격 상관 뭐 아무 상관 없이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바다의 빌딩 정도 빌딩 건물 쪽 건물 하나 정도. 반대 편인가? 아 그러면은 한 달 가방비. 네가 뭐 입은 유니폼 드리겠다 뭐 이런 거죠. 아. 이분 유니폼 정리할게. 유니폼 네가 직접 사야 돼. 네, 금방에 정말 경비 좀 많은데. 뭐 상용이랑 상주 형 있는데 상주 형은 워낙 잘 챙겨주고 이제 분석관이다 보니까. 야 내가 내가 챙겨주는. 아 상용이 형은 이제 처음 오자마자 좀 이것저것 질문하니까 되게 귀찮아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아니 프로인데 이거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화만 잔뜩 내고. 착한 척 저거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팬분들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믿지 마세요. 야야 박사님. 네. 아 그러면은 선생님 아주 착한 선배고요. 나에게 공기표. 기표. 좋게 말해야 돼? 정말. 너도 너무 그랬어. 내가 지금 똑같이 했어. 알았어. 기표 어떻게 했어? 기표 안 나지. 댄스 박터너? 말 그거. 기표는 우선 낯가림이 심하다 보니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제 기표가 처음부터 잘 챙겨주고 금방 지킬 수 있게 많이 다가와줘서 많이 친해졌는데 지금은 말 너무 많고 하나만 할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크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되게 귀찮긴 해. 막 TV를 좋은 걸 봤긴 한데 멋있어 보여. 좋았어. 좋은 친구죠. 소리 한번 맞춰야 돼. 그럼 안 나지. 댄스 박쳐나? 너에게 안양이랑?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기표 같은 존재? 되게 처음 왔을 때 되게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정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 걱정 많이 했는데 되게 기표처럼 되게 좋게 다가왔고요 저한테는. 지금도 이제 정말 좋은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게 애정이 많이 가는 그런 느낌. 진짜요? 가족 같은 거? 귀여운 거. 에이 가족. 진짜. 근데 나는 여기 와서 너무 따뜻해. 따뜻해. 너무 좋아. 말로야?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감사. 너무 다들 정이 있다. 간다. 한번더 크게 야.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작년에도 제가 뭐 많은 경기 출전하지 못했는데 좀 올해는 제가 목표한 경기 수만큼 더 뛰고 싶고 팀 목표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목표였어요. 이거 안 그래 보여서 이거 이렇게 벌려줄 것 같아.
먼저까지 찍었어요. 이거 한번 표시. 성. 정말. 민. 민기는. 기. 기가 차다. 제가 그래도 처음 프로팀에 오게 된 곳이 안양이고 제가 이제 3년차 맞이하는데 이제 제 2의 고향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아 지금 왔어요? 저희 고향? 고향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드업과 나이답지 않은 여유? 저한테 눈길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오게 된다면. 인사하고 먹고 빠빠요. 네. 따라다녀요. 얼굴 인식이 된대.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내가 펴줄게. 저보다. 여기만 찍으면 돼요. 어인이 여기만 찍으면 돼요. 다 이겼어요? 아니요. 하나, 둘, 셋. 하루만 바꿀 수 있다면 인사를 하고 싶다. 안양에서만. 안양에서만. 자주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정현이. 녹화요. 수고했어. 키 키와 그 피지컬 정민이도 앞에 네 명밖에 안 했는데 한 명도 앞에 아니 앞에 정민이도 위에서 두 명이가 세 명 위에 공간이 어떨지 궁금해. 아니 외국인들 다 했어. 어때 그 공기는? 그 공기는 착해. 아까 성재라고 했어.